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독버섯. 그런데 최근에는 이 독버섯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어떤 세포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광대버섯의 아마니틴이라는 독소를 역으로 암세포 파괴에 응용한 건데요. 독일의 암연구센터에서 실험 동물에 인간의 췌장암을 이식한 후 독으로 만든 항체를 단 한 번 주사한 것으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.